분할을 보십니다. 98쪽 분할을 보실 건데요.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할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분할을 신청하고 싶다면 분할을 신청해도 되고 신청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에요. 어디까지나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예외. 이 예외가 출제가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해야 한다. 즉 의무적인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느 경우가 그러냐면 이런 경우가 그럴 겁니다. 여기는 한 필지 토지입니다. 한 필지 토지니까 지적 공부도 한 세트가 있겠죠.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의 주된 용도는 가수원이에요. 그래서 가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는 가수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가수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인데 갑은 이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고자 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질 이 땅은 뭐가 되는 겁니까? 대지가 되는 겁니다. 대지. 그런데 이 대지가 되는 이 건물의 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대지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된 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양입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되겠죠. 대. 양입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양입지가 아니라면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 문제는 일필일목의 원칙은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지를 등록을 해보면 한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지목이 나타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상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분할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분할을 해서 이 부분은 별개의 지적 공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별개의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여기다 등록을 해야 돼요. 왜?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출제는 말로 표현되니까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대지가 됐다고 그랬죠.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니까 그 용도가 변경된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그림을 떠오르신 다음에 이걸 말로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 일필일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의무 규정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합병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병을 신청하고 싶다면 합병해도 되고 합병을 신청하기 싫으면 합병 신청 안 해도 그만입니다.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어요. 그 이유는 분할이건 합병이건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출제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돼요. 어느 경우에? 이 토지들이 공익적 지목의 토지가 되는 경우, 그 공익적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합병을 신청해야 됩니다. 공익적 토지가 되는 경우.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면, 철, 재, 전, 구, 유, 수,
학도, 그 다음에 부채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 공통점은 공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지목들이에요. 이때는 공익적인 사업을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는 이때 합병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제 친구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철제청구, 유수, 학도, 부채공장. 얼마 전에 명예퇴직 당했는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여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부채공장 사업을.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어요. 비밀품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할 때 뭐 이렇게. 네.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아까 여기까지 암기하셨죠? 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이 여기까지였죠. 철제, 천구, 유수, 묘목도임. 그렇죠. 여기는 합병은 철제, 천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입니다. 뭡니까?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이거는 지목은 아니고요. 이 부는 공동주택의 부지를 얘기합니다. 아파트 부지를 얘기해요. 공동주택의 부지. 요거를 딴 겁니다. 요거는 체육용지, 공원, 공장용지예요. 여기다가 묘지를 하나 집어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듭니다. 다른 지목 하나를 집어넣어갖고 틀린 지문으로 만들어요. 요즘은 그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요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될 의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합병과 분할은 요 예외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예외가.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분할을 보시는데 99쪽을 보시면 의 나와 있죠.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르고요. 그 여백에다가 하나 써놓죠. 가장 빈번한 토지등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토지등이에요. 토지등, 아까 굉장히 많은 게 있었죠.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토지등이 바로 분할입니다. 분할.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 땅값은,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쪼개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입니다. 뭐가요? 분할이. 분할이. 넘기겠습니다. 거기 분할 신청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을 신청할 의무가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이외적으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일필목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용도가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될 의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뭐 여기 4번을 보시죠. 거기도 첨부서류에서 4번을 보시면 확인이란 문구 있습니까?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출제를 해요. 확인. 동그라미 치시고 처리 절차 있던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합병을 보겠습니다. 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2개의 지목이 되는 경우 그때는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12개 뭐라고요?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그렇죠. 네. 최근에 두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합병 요건이 나오는데 보시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한 필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합병이죠. 합병은 한 필지가 되죠. 따라서 한 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지만 합병이 됩니다. 한 필지가 되는 거니까 한 필지 성립 요건 뭐가 있죠? 지,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까? 소, 소유자가 동일할까? 지, 지목이 동일할 것, 지, 지반이 연속될 것, 축, 축척이 동일할 것, 등,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래서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합병이 되면 한 필지가 성립되니까.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에요. 요게. 그런데 문제는 7번이 문제인데요. 7번은 여러분들이 민법 지식을 조금 더 쌓으셔야지만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3월이나 5월 달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동저당이란 걸 해야 돼요. 공동저당 들어보신 적이 없죠? 있으셔요?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네. 2학년 분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 들어보셨습니까? 2학년 분들은 못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민법 지식이 조금 높은 민법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걸 보신 다음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합병은 보시면 저 그림을 보시면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가 새롭게 그려집니까? 아, 분할 말고요. 합병. 분할은 경계가 그려지죠? 저 그림을 보시면. 따라서 분할은 측량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경계가 새롭게 그려졌으면 면적을 새로 측정해야 되겠습니까?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은 측량과 측정이 다 필요합니다. 경계를 그려야 될 측량이 필요하고 면적을 구해야 될 측정도 필요합니다. 합병을 보죠. 그림을 보시죠. 합병.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가 새롭게 그려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지워지고 있죠. 네. 측량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측량이 필요 없, 경계가 새로 그려지지 않으니까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따로 있겠습니까? 면적 측정은 두 가지 방법만 사용이 돼요. 전자면적 측정기, 좌표면적 계산법.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좌표면적 계산법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덧셈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도 필요 없고 면적 측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합병은 측량도 필요 없고 측정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경계가 새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03쪽 맨 마지막을 보시면 합병을 위한 지적 측량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합병은 측량도 하지 않고 측정, 면적 측정도 하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지목 변경이 나오는데요. 지목 변경.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반농사 토지예요. 반농사 토지는 지목이 뭡니까? 전이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지목은 전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 이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해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는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지는 지목이 대라고 합니다. 대. 대라고 해요. 그러면 이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토지 땅속에다가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전기 시설, 전화 시설, 각종 시설, 정화조 시설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의 형태와 성질이 변경이 되는 공사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질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대지로 바뀌겠죠. 물론 지적소관청에 어떤 허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 공사가 끝나면 지적소관청에 허가를 받으면 이제 뭐로 바뀝니까? 대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등록되는 지목도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대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 여기서 토지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형태와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토지 자체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고 지적공부의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자체의 변화는 형질 변경. 지적공부에서 바꾸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목 변경은 아까 등록 전환에서도 보셨죠? 그렇죠? 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의 지목이 바뀌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얘기할 테고요. 지목은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죠. 그렇죠. 따라서 측량이겠습니까? 조사겠습니까? 조사를 통해서 수집하게 될 겁니다. 지목변경 신청 이것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네요. 전부 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입니다. 대상 토지가 나와 있는데 1번을 보시면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그때는 지목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준공은 준자가 마칠 준 공은 공사라는 뜻이에요. 즉 완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용도가 바뀌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목 변경. 그렇죠? 토지의 용도는 지목이니까 용도가 바뀌는 것은 지목 변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경우. 여기 이 토지가 있고 이 토지 위에는 학교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학교 건물이라고 한다면, 학교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학교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는 학교 용지입니다. 지목이. 나중에 공부하실 거예요. 학교 용지예요. 그런데 학생 수가 줄어들더니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건물을 누구에게 팔았냐면 갑이라는 분에게 팔았고요. 이 갑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 학교 건물을 뭐로 바꾸자고 바꿨냐면 교회 건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토지는 종교 용지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 지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글뱅이 3번을 보시면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공사 준공 전, 네, 밑줄만 쳐두십니다. 공사 준공 전. 치셨습니까? 네. 그리고 전자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공사 준공 전, 밑줄 치시고 전자에 동그라미 치십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를 보시면 동글뱅이 네 번째 확인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확인. 이미 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넘기겠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보실 텐데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여기는 바다입니다. 즉 밀물대예요. 밀물대를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 만조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최대 만조위선이 토지와 바다의 경계예요. 토지와 바다의 경계. 그리고 이쪽 토지와의 경계는 여기쯤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100번 토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니까 한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수집돼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지적공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남극과 북극의 빙하들이 대량으로 녹기 시작합니다. 워낙 큰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면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래서 바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바다가 눈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 경계에서 딱 멈춥니다. 눈이 달려서.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딱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바다가 된 거죠. 바다가 됐으니까 지적공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내용을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할 때 이 한필지 토지, 백번지 토지가 전부 바다가 됐다면, 여기에서 딱 멈췄다면 이때는 새로운 경계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기존의 경계를 이용하면 돼요. 여기서 멈췄으니까 바다와 토지의 새로운 경계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측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달려서 여기서 멈췄다면 새로운 경계가 그려져야 되죠. 그러면 측량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때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바다가 됐다면 경계, 새로운 경계가 그려질 필요가 없으니까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바다가 됐다면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새롭게 그려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말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조만간 바다가 한 달 내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태여 말소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군청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느냐면 군청에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방. 그러면 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워놨다면 이 백번지 토지는 바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보통 이 해안가는 지목이 임야예요. 모래땅이라서 임야가 되는데요. 이 임야가 뭐로 바뀔 뿐입니까? 제방으로 바뀔 뿐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말소시켜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때는 말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가 됐어요. 10년이 경과가 됐는데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다시 얼기 시작합니다. 기상이변이 나타나서 빙하가 다시 얼기 시작해요. 그러면 빙하가 다시 얼게 되면 해수면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죠. 해수면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해수면이 내려갔습니다. 또 눈이 달려갖고 여기서 멈췄어요. 참 신기한 바다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토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 딱 멈췄다면 측량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네. 다시 토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소관청은 다시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문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은 회복 등록한다 또는 회복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만약에 회복 등록한다 회복 등록해야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은 의무가 없어요. 이건 자유재량에 의해서 회복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회복 등록한다,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여기에 갑이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갑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근데 이렇게 갑이 회복이 돼버리면 혹시 민법의 대법원 이론인 토지포락이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포락이론, 포락지. 그건 들어보셨어요? 그건 소유권이 소멸하죠. 포락, 소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갑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돼버리면 포락이론과 충돌을 일으켜요. 포락지가 포락이론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만든 이론입니다. 대법원 이론이에요. 이게 포락이론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포락이론에서는 소유권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되면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러면 안 했을 때는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포락이론이에요. 아,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령은 민법 지식이 굉장히 좀 좋으셔야 돼요. 그럼 조금 수월할 겁니다. 네, 나중에 할 걸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이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개념만 보십니다. 나올 거는 뻔하니까 그건 나중에 줄치면 돼요. 넘기겠습니다. 107쪽을 보죠. 107쪽. 107쪽을 보시면 말소 신청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문구 있습니까? 앞에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왜냐면 여러분이 갑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거 말소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조만간 회복이 될 거야 라고 체면 걸면서 아마도 술집에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알려줘야 됩니다. 네 토지 이제 바다가 됐으니까 희망은 그만 갖고 빨리 말소 신청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전부 다 사유 발생일이지만 여기서는 통지를 받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앞에서는 60일이죠. 여기서는 30일을 더 줍니다. 금방 제가 그랬죠. 다시 회복이 될 거야 하면서 술집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30일 동안 술 먹을 시간을 더 준 겁니다. 네, 참 합리적이죠. 여기는 며칠이라고요? 90일. 30일을 더 준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거기 4번을 보시면 셋째 줄에 회복 등록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밑줄 치십니다. 회복 등록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축척 변경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적도가 존재합니다. 이 지적도는 소축척의 지적도예요. 소축척의 지적도는 대축척과 비교한다면 정밀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작은 모양이 나오도록 한 축소 비율이 바로 소축척이에요. 따라서 소축척의 지적도에 등록되는 토지들은 그 크기가 크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질까요? 작게 그려집니다. 소축척이니까 굉장히 작게 그려집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작게 그려집니다. 토지들이 소축척이라서 토지의 모양이 작게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토지들이 분할이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다 그 토지들이 분할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분할은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들이 자꾸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작은 모양의 토지가 분할이 자꾸 이루어지고 가끔 또 합병도 이루어지고 분할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공시 기능이 어떨까요? 가뜩이나 작은 토지가 더 작아지죠. 작아진 만큼 공시 기능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공시 기능이 떨어지니까 공시 기능을 높여야 될 겁니다. 공시 기능을 높이는 방법은 확대시키는 거죠. 즉 대축척에 지적도로 바꿔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의 모양이 큼지막하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축척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축척 변경 제도는 왜 만들었냐면 첫 번째 어느 도면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대축척. 따라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소축척에서 토지의 모양이 자꾸 작은데도 자꾸 분할이 이루어지면 네, 공시 기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크게 하기 위해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 존재해요.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 즉 동과 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가 될 겁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적도는 몇 장이 존재하느냐면 예를 든 겁니다. 9장이 존재해요. 이렇게 9장이 존재합니다. 이 지번부여 지역의 지적도는 9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여기서 요 6장은 축척이 600분의 1이고요. 나머지 3장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합리적일까요? 합리적이지 못할까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이라고 한다면 축척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다른 축척으로 등록하게 되면 공시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쪽의 토지들은 전부 다 토지가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죠. 이쪽에는 도면에 작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공시 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척을 일치시켜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어느 쪽을 바꿔야 될까요? 요쪽을 바꿔야 됩니다. 공시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공시 기능을 높이는 쪽으로. 따라서 이거를 600분의 1로 바꾸게 될 겁니다. 이때 축척 변경이 나타납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축척 변경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도면의 통일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축척이 통일적으로 구성되죠. 이제는 네, 이걸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축척 변경과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난다. 임야도에서는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들이죠. 거래가 잘 안 되는 토지니까 효율성 높일 필요도 없죠. 또한 효율적 관리도 필요 없죠. 그러면 정밀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척 변경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들, 공시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는 토지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축척을 바꿉니다. 따라서 임야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두 번째, 이 축척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입니다. 대축척에서 소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밀도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축척 변경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와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시면 111쪽을 보시면 축척 변경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째 줄에 지적도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거기 밑줄 쳐두시죠.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나타나고 임야도에서는 나타날 여지가 없습니다. 지적도. 그 다음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만 축척 변경이고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꾸는 것은 축척 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도의 취지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 특징 1, 2, 3번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개념과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 1, 2, 3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요건, 실체적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기억을 보시면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한 필지 규모가 작아져서, 여기서 토지 이동은 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분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할. 빈번한 토지 이동으로 빈번한 분할로 한 필지 규모가 너무 작아져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경우, 즉 공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게 바로 뭐를 위한 축척 변경입니까?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축척 변경이에요. 이겁니다. 가장 원칙적인 축척 변경.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나의 지번부여 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통일성이 결여된 경우,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때는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척이 다른 부분을 일치시켜야 되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한 축척 변경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것도 그 밑에 거기 절차적 요건부터 쭉 보시면 112쪽부터 112, 113, 114, 115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115쪽까지 나와 있죠? 네, 여기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절차법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것도 프린터로 나갈 겁니다. 그림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이 절차를 우리는 암기할 겁니다. 그림으로. 네. 그래서 이거는 3월 달에 할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이제 등록상 정정 보십니다. 축척 변경 절차는 그림으로 나중에 할 겁니다. 즐거우시겠어요? 토요일 날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렇죠. 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테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될 겁니다.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되겠죠.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 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지적소 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될 겁니다.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이때 이 등록이 이루어질 때 잘못 등록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토지에 관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로 등록이 돼야 되는데 신청서에는 10만 제곱미터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아침에 와이프랑 싸우고 나는 바람에 네, 좀 우울해져서 깜빡하고 여기다 공을 하나 빼먹고 만 제곱미터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면 고쳐야 되겠죠.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이라고 불러요. 등록사항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고치는 거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 이걸 생략해서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고치는 거 등록상 오류 정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록상 오류 정정은 원칙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적 소관청은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상 정정은 이거는 신청이 있어야지만 정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청이 있어야지만.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신청이 없지만 지적소관청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10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 10가지만 직권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했죠. 근데 여기서는 신청하지 않을 때 직권 정정이 아니라 10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직권 정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그 10가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책을 좀 보죠. 117쪽 보시면 119쪽을 보시죠. 119쪽을 보시면 동글뱅이 2번에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나와 있죠. 거기 A부터 I까지 나와 있습니다. 9개. 여기 9개가 있고요. 아까 등록 전환에서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토지대장에 등록 전환 면적으로 등록하고 임야 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직권으로 정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9개, 총 10개입니다. 직권 정정이.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는데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울 수 있죠?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외우시죠. 네, 이 10가지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소유자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권으로 정정해도 소유자가 뭐라고 못할 테고 비리가 개입될 여지도 없을 겁니다.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도 직권으로 정정해도 이때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비리가 개입될 여지도 없을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암기하십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9가지, 10가지를 외우지 않으셔도 출제가 됐을 때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개별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실력이 더 올라가신 다음에. 그래서 이거라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책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책을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외울 게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뒤따 많죠. 특히 공법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라도 꼭 외우세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할 건데요.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보통은 소유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기관은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모를 테고 신청은 필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 됩니다. 영어 오랜만에 써보네요. Must.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정하기 전에 해야 될까요? 후에 해야 될까요?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알겠죠? 그러면 이제 통지받은 소유자는 정정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면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전에. 네?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통제해도 좋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신청에 의한 경우는 사전에 통제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사후에는 즉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전에 이미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는 사후에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통지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대꾸관계가 구성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걸 설명 안 하는데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몇 가지를 더 추가는 나중에 할 겁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그 정도만 보실 거고요. 사실 등록상 정정은 판사 하나만 해도 다 해결이 돼요. 네. 지금 다 할 수는 없죠. 조금씩 풀어놔야지. 아, 다 할까요? 네, 그렇죠. 네. 넘기겠습니다. 이제 123쪽을 보시는데요. 토지 이동의 절차 개시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을 할까요? 네? 소유자가 결정하나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 그 절차는 어떻게 개시가 되냐면, 우리 측에는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원칙은,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신청입니다. 누군가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겁니다. 토지 이동은.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60일 이내에 신청이 없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한다고 했죠. 직권으로 신규 등록할 때도 있고, 직권으로 분할할 때도 있고, 직권으로 합병할 때도 있죠. 직무변경할 때도 있고, 60일 이내에 안 한다면. 그렇죠. 원칙은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을 결정하고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 신청이고 그 중에서도 원칙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이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소유자가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소유자의 신청권을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위 신청은 소유자의 신청권이 있는 거죠. 신청권이 있지만 이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이 신청권을 제3자가 대신 행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요. 대위 신청이라는 것은 소유자에게 이 토지 이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소유자가 그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겁니다. 대위 신청이라는 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한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은 토지 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을 때 특별한 예외 규정이란 뜻이에요. 특례 규정은 특별한 예외 규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예외 규정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보신 바대로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런데 소유자가 신청권이 있지만 행사하지 않을 때 제3자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신청하는 게 바로 대위 신청이에요. 그런데 이 특례 규정은 뭐냐면 소유자의 신청권을 처음부터 박탈합니다.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규정, 특례 규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소유자에게 신청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것이고, 여기는 행사하고 있고, 여기는 아예 신청권이 박탈된 상태예요. 그래서 특례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요건데요. 그럼 여기서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되었다면 누가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될까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사업 시행자가 직접 신청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토지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지정리사업은 공공성이 대단히 강력한, 공익성이 대단히 강력한 공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공성이 강력한 사업에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버리면 이러한 공공적인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중구난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유자의 신청권을 박탈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만 신청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첫 번째, 공공사. 두 번째, 즉,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보다는 공공성이 약해요. 약하니까 소유자의 신청권은 박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신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의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소유자도 신청할 수도 있고 사업 시행자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성이 너무 강력하니까 처음부터 박탈을 한 것이고 여기는 공공성이 있지만 이거보다는 강력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신청권도 인정하고 사업 시행자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공공사업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한 5분만 더 할게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은 둘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자연인. 자연인은 뜻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10달 후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되는 자. 그 자를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네,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은요, 법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자연인은 팔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가 열심히 쓰고 있죠. 팔, 다리. 요즘 아픈 것 같아요, 좀. 맨날 쓰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와이프한테 그럽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팔다리가 아프니까 술을 그만큼 더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게 해요. 네. 또 와이프 때문에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팔다리. 법인은 팔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팔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대표기관입니다. 또는 대표자라고 불러요. 대표기관, 대표자. 그러면 국가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는. 헌법 이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에요. 국가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대신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까? 그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바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아파트 부지를 얘기하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선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라는 게 구성이 되게 돼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면 관리인이 존재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다면
아파트 짓는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그 사업 시행자. 그 자들이 대신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토지 이동을 신청하게 돼요. 채권자 대위 신청. 요 네 가지는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암기가 되실 겁니다. 한번 외우고 가죠. 첫 번째 공공사,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네, 이렇게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오니까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책에 있는 그 많은 내용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사업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뒤따르는 지목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공공사업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뒤따라 나오는 지목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까지입니다.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네. 그러면 책을 보시면 123쪽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가 나와 있고요. 124쪽에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이건 예외예요. 이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고요. 거기 여기서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은 우측에 보시면 직권 조사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앞에서 보셨습니다. 앞에서 26쪽에서 보셨어요. 첫 번째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 가서 토지 이동 조사를 한 다음에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걸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와서 중요한 정보를 출연해서 토지 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 이동 조서에다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해서 직권으로 정리한다라고 앞에 26쪽에서 한 겁니다. 이게 내용이 다른 조금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이건 잘못 쓰신 거고 앞에 26쪽에 있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토지 이동 신청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뭐라고요?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소유자가 신청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대신 신청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노력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 세 번째 공동주택의 부지, 네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특례 규정이 나오는데 이 특례 규정은 아직은 어려우시니까 공법을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시험에 나올 걸 줄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가 나오는데요. 지적 공부의 정리, 지적 정리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 이동 정리와 소유자 정리가 있을 테고요. 이 지적 정리는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1월달에 하기는 좀 그래요. 넘기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지금 할까요? 네. 그건 아니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133쪽을 보시면 등기촉탁이 나오는데 이것도 여기서 안 하셔도 공시법령을 쭉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할 거예요. 통지도 나중에 할 겁니다. 왜냐면 나올 게 뻔해요. 네.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네, 나올 걸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5쪽까지 봤다고 간주하고 다음 시간에 지적 측량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도 1시간 미만의 지적 측량은 다 끝날 거고 이제 등기법을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등기법은 좀 빠지시면 안 될 거예요. 등기법은 워낙 난이도가 높은 법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안 한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순환별로 조금 심하다는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뭐 하시나요? 집에 가셔서 네? 네? 술? 네, 저는 정해져 있어요. 토요일 날은 삼겹살과 소주.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